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요 원피스예요. 체크 셔링 원피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 옷은 좀 입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좀 입었을 때 뭔가가 그냥 평범한 단색보다는 뭔가 체크라서 귀엽고, 그 다음에 울이라서, 100% 울이라서 뭔가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디자인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일단은 허리하고 약간 골반 정도 부분에서 셔링을 딱 잡았어요. 너무 위로 잡으면은 너무 좀 생뚱맞고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자, 밑에 골반 정도, 허리에서 골반 정도 걸리는데 셔링을 잡았고, 자, 소매는 어깨를 드롭 시켰어요. 자, 어깨를 약간 드롭 시켜야지만 옷이 좀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깨를 살짝 드롭 시켰고, 네크도 머리가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네크를 좀 팠어요. 요렇게 네크를 팠고, 자, 소매 끝부분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셔링을 잡으셔도 되고, 셔링을 안 잡으시고 모던하게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셔링을 잡아서 살짝 귀엽게끔, 편안하면서도 귀엽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어요. 밑단 꺾어 박을 거고, 주머니 옆에 원피스니까 그래도 뭐 핸드폰이라도 넣으려면 주머니 정도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굉장히 심플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걸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체크 셔링 원피스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항상 패턴 뜰 때 이제는 저 림바가 패턴을 뜬다고 하면 준비물이 꼭 있죠. 이렇게 원형 패턴지. 자, 원형 패턴은 뜰 줄을 모르는데 어디서 구하나요? 그러면은 여기, 항상 제가 여기인가, 여기에 가면 에그모드에 가시면 원형 패턴을 구매하실 수 있을까, 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원에 상의 원형, 스커트 원형, 바지 원형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림바 거는 이렇게 반딱반딱해요, 코팅해서 쓰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코팅한 건 아니고요, 박스 테이프를 앞뒤로 총총하게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자른 거예요. 체크 셔링 원피스 한번 떠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허리하고 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허리로 밑으로 셔링 잡혀 있는 스커트 부분, 위로 체크로 되어 있는 상의 부분,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상의 부분. 자, 그래서 먼저 상의 부분을 떠볼게요. 요 디자인을 잘 보시면 허리에서 끊어진 건 아니에요. 허리에서 끊어지면 뭔가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허리 밑으로 한 4인치 정도를 내릴 거예요. 자, 보통 요 등 길이가 한 15 정도 나올 거예요. 15 정도 나오니까 거의 4인치 플러스 하니까 한 19인치 정도. 19인치 정도 되면은 허리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나올 거예요. 허리 밑으로 뭐 이렇게 배 있는 부분까지 딱 걸칠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모든 패턴이 그렇지만 바로 그냥 지금 떠서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미리 서너 번 떠서 가본 보고 해가지고 제일 예쁜 핏을 찾은 뒤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만드셔도 돼요. 그러나 뭐 체형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패턴은 한 번에 짠 하고 나온 패턴 아니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나온 패턴이니까 여러분이 입었을 때 제일 예쁜 라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는 골시기 때문에 골시를 딱 놓으세요. 한 중간 정도에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밑으로만 내려갈 거니까 중간 정도에 딱 고정하신 다음에, 자, 카피해 주시고요. 자, 카피가 되셨으면 밑으로 4인치를 내려볼게요. 4인치를 이렇게 딱 내려볼게요. 4인치를 딱 내리신 뒤에, 자,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내 기장까지 딱, 여기, 내 골반 있는 데까지 내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품이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요 품은 너무 넉넉한 것도 그러니까 적당히 넉넉한 2인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제 스카프 만드는 걸 센츄를 썼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림바가 고집부리는 거를 꺾고 오늘부터는 센츄와 인치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센치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감안하시고 센치랑 인치랑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4인치 정도 내린다고 했으니까 10cm 정도 내리는 거예요. 4인치니까 10cm 정도 내리시고, 자, 품은 2인치 정도 나갈 거기 때문에 5cm 나갈 거예요. 2인치,
그러니까 5cm를 나갈 거예요. 이렇게 2인치 정도를 딱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가면 내려라 라고 했죠. 나가면 2인치 나갔으니까 1인치 2.5cm를 내릴 거예요. 자, 내리는데 이 소매를 보시면 드롭이에요. 자, 드롭되는 건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반 정도, 7cm, 그러니까 한 4cm 정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대략 1반 정도, 그러니까 한 4cm, 제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드릴게요. 한 4cm 내리는 거예요. 자, 1과 2분의 1 내리는데, 1과 2분의 1은 4cm 정도를 내려라. 자, 그러니까 2인치, 5cm 나가고, 1과 2분의 1, 4cm 내리고, 요 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어깨 한번 볼게요. 어깨에 드롭된다고. 자, 쭉 직선으로. 자, 이 패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곡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직으로 쭉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곡보다 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어깨 끝부분 표시를 해놓으신 다음에 3인치면은 한 7.5cm 정도 나갈 거예요. 3인치 정도 드롭 시킬 건데 얘는 7.5cm 정도 나갈게요. 자, 그래서 직각으로 표시를 쫙 할게요. 직각으로 표시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암홀자로 어디? 여기랑 표시를 이렇게 연결하시는데 간혹 이 암홀을 그리는 데 있어서 직각을 이렇게 그려 놓으신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요 바깥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소매가 예쁘게 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2인치에서 똑바로 내릴 거 여기 똑바로 내린 데서 허리는 제가 똑바로 내려서 옷을 만들어 봤더니 너무 여기가 큰 것 같더라고. 그래서 1인치 정도 줄일게요. 2.5cm 정도, 그러니까 1인치 2.5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얘랑 이렇게 직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와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을 좀 파야지 바로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목 부분은 옆으로 2인치, 5cm, 2인치, 그러니까 5cm 옆으로 갈 거고요. 자, 밑으로는 1과 2분의 1 내릴게요. 그러면 4c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분의 1 내리고 4cm죠. 4cm 내리고 자,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 볼게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골시예요. 와우, 끝났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또인데 댓글 쓰시겠네요. 전 어려워요 라고. 뒷판은 다 끝났고 자, 그러면 앞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이렇게 종이를 직선 부분을 쓰셔야 돼요. 자, 직선을 똑같이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딱 맞춰 주시고 고정.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부분 표시를 딱 해 놓은 다음에 자, 여기 부분 보면은 아까 허리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거기다 앞판을 가지고 와서 딱 맞힐게요. 자, 맞히는데 얘 또한 여기 다트를 잡는 가슴 다트 얘가 없어요. 자, 가슴 다트가 없으면 고막공 요 분량만큼 내려줘라. 그죠? 이렇게 내려줘서 딱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얘에서 면 나가고 이렇게 없어요. 그냥 여기 뒷부분 비치는 것만 딱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앞부분 똑같이 카피를 하세요. 앞판 뒷판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2인치 나가고 이거는 뒷판에 산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이렇게 비치잖아요. 뒷부분 비치는 애랑 여기 끝부분이랑 평행하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랑 평행하게끔. 자, 그러니까 요 선하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 원래대로 여기가 좀 올라가겠죠? 0.5에서 한 1cm 정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이 여기 끝점이잖아요. 끝점에서 2인치, 5cm, 그러니까 2인치, 5cm 똑같이 2인치, 그러니까 5cm를 나가주시면서 자, 여기를 똑같이 재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더니 3반. 그러면 여기도 2에서 5cm 나간 데랑 3반, 그러니까는 7.5cm 정도 여기가 딱 쟀더니 요만큼 쟀더니 3반이랑
얘도 3반 나간대랑 이렇게 3반 나간대랑 똑같이 이렇게 체크해 주신 거. 3반 나간대. 이게 3반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센치로 쳤을 때 한 9cm 나갔네요. 여기도 그럼 9cm로 표시를 해 주라는 거예요. 얘랑 얘랑 뒤 앞뒤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3인치, 7cm 정도가 나갔으니까 똑같이 나가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여기 부분은 앞 뒷부분이랑 똑같이 놓으시고 여기서부터는 뒷부분 3인치 그러니까 7cm 정도를 똑같이 여기서 나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선이랑 연결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안 돼요. 직각으로 오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조건 직각으로 오면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 직각선이 쭉 이렇게 왔을 때 이 선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부분도 한 2인치 정도, 여기 목점에서 한 2인치 정도 내릴게요. 그러니까 5cm죠? 2인치, 5cm 정도를 내릴게요. 그렇게 하고 얘랑 연결. 이렇게 라운드처럼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다 끝났는데 요 디자인을 어떻게 안단 처리인데 목 여기를 네크를 어떻게 하냐면 안단을 넣고 위에서 스티치로 때렸어요. 그 간격을 2인치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5cm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고 5cm고 여기까지가 2인치예요. 5cm, 2인치 같은 2.5 곱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렇게 5cm, 그러니까 2인치를 쭉 표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선을 하나 이렇게 땅땅땅땅땅 그릴게요. 나중에 안단이에요, 여기 안단. 안단선을 먼저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앞이 돼요. 자, 그럼 뒷부분에 안단선도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뒷부분에 안단선도 표시를 할게요. 5cm, 2인치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고 여기가 안단선이에요. 자, 이렇게 놨으면은 끝났어요. 자, 그럼 잘라볼게요. 자, 여기 부분, 요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지만 요 다트만큼 내린 만큼 요 부분에서 좀 키워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 반인치 정도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곡자로 앞부분만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은 앞에 가는데 가슴 때문에 옷이 뚝 들리는 거면 옆에서 보면 옷이 들릴 거 아니야. 그러나 직선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1.5cm, 2분의 1인치 정도거든요. 그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앞판 뒷판 끝났고요. 자, 소매 패턴을 제가 지금부터 뜰 건데, 자, 소매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부분에 드롭 때문에 살짝 셔링을 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셔링 잡는 게 좀, 아, 난 셔링 잡으면 약간 귀여운 느낌은 아니고, 난 심플한 느낌이 좋아, 라고 셔링을 빼셔도 돼요. 자, 제가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셔링을 잡는 거와 셔링이 없는 소매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소매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가 한 장에서 앞판 뒷판 뜨고 나면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반을 딱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 소매 통 둘레를 한 19에서 20 정도 사이를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19 정도에서 20이니까 저는 19 정도를 놔볼게요. 여기서 딱 놓고 19니까 9반 정도를 딱 놔볼게요. 19를 놨어요. 그러니까 19에서 20인치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제가 번역해 드려야죠. 23cm 그러니까 46cm에서 46에서 50 정도 46cm에서 50cm 정도의 소매통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인치로는 19에서 20인치니까 저는 오늘 몇을 놨냐면 센치로 딱 봤더니 24cm 정도를 놨어요. 반 24cm를 놨어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를 체크를 딱 해줄게요. 앞판 둘레를 딱 체크를 딱 했더니 8반 정도가 나왔네요. 여기가 8반. 뒷부분이
딱 잡았더니 9, 4, 1. 자, 그러면은 8 반은 센치로 또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8 반은 21.5 정도 나왔고요. 얘는 22.5 정도, 한 23 정도, 22.5 정도 나왔어요.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 지금은 2세를 잇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10cm 정도, 4인치, 10cm 정도를 여기서 올린 다음에 얘랑 이렇게 딱 그려줄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랑 간대랑 여기가 4인치, 10cm 정도를 여기다 표시. 그 다음에 2인치, 5cm, 2인치, 5cm로 안으로 들어온 데와 얘랑 얘랑 연결.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암홀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요 크로스 되는 애랑 여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소매 길이를 어깨 드롭되는 부분을 빼고 했더니 20인치, 51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인치, 51cm로 딱 놓으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레가 10인치면은 25.5cm를 딱 하는데 반을 접으니까 10에 반이니까 5인치. 그러면은 얘도 한 12.5c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12, 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인치 12.5cm 정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여기랑 여기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보다 너무 벙벙하니까 살짝 이렇게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곡자로 연결시켜 주시면 직선한 부분보다는 안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여기 부분까지 너무 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살짝 곡으로 줬어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펼치면 얘가 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내 앞쪽에 있는 애가 앞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연결. 그 다음에 뒷부분, 앞부분을 딱 이렇게 패턴을 맞출게요. 이렇게 한, 자, 임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아, 10cm, 2인치. 여기 5cm, 2인치. 그러니까 2인치, 5cm 정도가 이렇게 다 표시해 놓은 다음에 얘도 이렇게 딱 표시한 다음에 여기를 맞춰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다시 요 끝과 이렇게 맞춰서 여기 표시. 자, 요만큼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와볼게요. 뒷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딱 어느 선에서 한 다음에 아무 선이나 이렇게 얘랑 얘랑 맞추고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랑 맞추고 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이렇게 나왔더니 한 얘가 지금 한 3인치 7cm 정도, 3인치 7cm 정도가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온선에서부터 2인치 5cm 정도 떨어지고요. 여기 이제 2인치 5cm 떨어지고 여기서도 아까 앞판 끝난 데랑 2인치 그러니까 2인치 5cm 정도를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을게요. 얼마큼? 4인치 그러니까 10cm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cm로 잡으시면 셔링 분량이 생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뜨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는데 아까 여기가 앞 뒷판은 여기고 앞판은 여기였잖아요. 그럼 여기와 여기에 2분의 1 정도 되는 데가 1반 되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랑 어깨선, 어깨선은 꼭 표시해야 됐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 자, 여기서부터 2인치 10cm, 5cm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2인치 5cm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잡느냐? 4인치 10cm 정도를 여기서부터 샤링을 잡아가지고 여기 10cm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를 다 하시면 되니까 소매를 끝.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저 여기
2세 없는 거, 그러니까 셔링 없는 거 입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만약에 종이 위에 부분 이렇게 있으면 소매통이 좀 줄어들어야지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지금 넣고, 내가 아까는 9반 22cm 정도를 놨는데, 이번에는 좀 줄여서 한 17인치 정도, 8반 정도, 그러면은 한 22 정도로 딱 놓으시고, 앞에 아까 소매통이 8반, 그러니까 한 24 정도 됐었어요. 아, 22 정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한 22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기랑. 자, 그렇게, 그러면 산이 내려가요. 산이 짧죠. 아까는 4인치였는데, 아까는 이렇게 4인치였는데, 요게 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산이 내려가면서, 2세 분량, 셔링 분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이 내려가고, 요렇게 4인치, 2인치, 5cm,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얘랑 연결해서 산을 낮추시는 거예요. 산을 낮추신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 밑에 부분은 똑같은데, 위에 부분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안 맞으면 조금 더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은 5cm, 2인치 5cm로 놨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를 뭐 4cm로 놓는다든지, 이렇게 내쳐서 여기랑 딱 맞추는 거예요. 소매 산을. 셔링 분량이 있을 때 산이 올라가는 거고. 좀 어려우시죠? 좀 어렵죠?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보시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소매가 없, 셔링 분량이 없이, 소매 셔링 분량이 이씨, 요렇게 패턴 쓰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옷의 포인트는 뭐냐? 산 있는데 다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셨죠? 자, 밑에 셔링 분량을 딱 줄 거예요. 체크에 이 셔링 분량을 딱 주실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이 80cm, 31인치 정도를 놓고, 기장을 80cm, 자, 80에서 82 정도 놓으시면 되고, 얘는 31인치 정도. 그러니까 31인치를 이렇게 센치로 하면 보증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단 폭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이 최소 5-8인치 정도는 될 거예요. 5-6인치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24에다가 26인치 정도를 딱 놨어요. 자, 26인치면은 66cm 정도. 자, 여기 부분이 66cm, 26인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31인치에서 80에서 82cm 정도 나올 거고, 여기는 26인치, 그러니까 66cm 정도가 나오게끔 네모난 것만 딱 뜨시면 되는데, 앞판 뒷판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3cm 정도 떨어진, 1인치 정도 3cm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머니 크기는 5반, 5반에서 14cm, 5반 정도를 표시하고, 자, 주머니 속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반, 1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반, 14cm, 밑으로 들어가는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인치, 28cm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주머니 하나 딱 그려주셔서, 요게 하나 나중에 카피하셔서 주머니 뜨시면 돼요. 옆에, 요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패턴이 요 크기와 요 크기만 알면, 식사와 푸서 크기만 알면, 그냥 여러분들도 잘라도 되고, 바로 원단에다 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체크 셔링 원피스 설명드렸습니다. 패턴 뜨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패턴 뜨는 거 어렵지 않은데, 자, 오늘 이제 문제는 재단을 하고 내 옷을 만들 건데,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체크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만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축축축축 빨리 만들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재단하는 데 있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 원단으로 일단 옷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체크 원단은 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로 아무 쪽이나 놓으셔도,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 체크 원단이 있고, 그렇게 삭가라고 하는데, 결 부분이, 지금 얘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요 사방이 똑같아요. 요렇게 밑단을 놓으셔도 되고, 요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돌려칠 수 있는 원단이에요. 안 그런 원단도 굉장히 많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쓰셔야 되는 체크 원단도 있다. 그래서 꼭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체크 부분의 한 부분을 쭉 똑같이 이렇게 지금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얘랑 딱 이렇게 놓으시고 체크를 맞춰 주실 건데, 자, 위에 부분은 나왔는데 밑에 부분이랑 얘랑 맞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틀어지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판이 틀려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브랜드나 이런 데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원단 체크를 막 한 장만 자르는 게 아니라 막 수십 장을 자를 때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힐까 그랬을 때, 거기는 재단핀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요거의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의 큰 거. 꼭 앞정 같이 생겼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이게 큰 긴 앞정용으로 쓰는 건데, 저는 재단할 때 체크 맞힐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건데, 원래는 지금 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재단할 때 큰 핀을 써요. 저는 요런 걸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딱 놓으신 다음에 내가 여기 끝에다가 딱 찍었으면은 여기도 끝에다가 여기다가 딱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딱 찍으시면 딱 이렇게 몇 군데만, 자, 여기 밑 여기랑 여기 부분에다가 코너 모퉁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 찍을게요. 이렇게 딱 찝으면 여기랑 딱 찝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딱 놓으시면 이렇게 딱, 그러면 체크가 위아래가 딱 맞는 거예요. 체크를 맞추기 쉽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선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부분을 내가 옆선 끝부분을 여기다가 딱 맞췄다. 요 끝부분에다 딱 맞췄다. 그러면 뒷부분도 이렇게 끝부분에다 딱 맞춰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앞판 뒷판 골시니까 골시 부분도 자,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펼쳤을 때 하나가 되게끔 요 반을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잘 요렇게 접어주시면 안 돼요. 요렇게 접지 마시고요. 펼쳤을 때 하나가 되는 쪽, 그러니까 요기 부분을 요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요렇게 이해 가시죠? 요렇게 딱 접어줘야지 중심에서 딱 대칭이 돼요. 자, 요렇게 반을 딱 요렇게 요기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으시는 거고, 이렇게 접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다가 이렇게 접는 것보다는 중심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딱 이렇게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되면 이렇게 딱 맞히겠죠. 여기랑 여기랑 딱 이렇게 맞힌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글씨로 이렇게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심에서 하나가 쫙 이렇게 가운데에 하나가 딱 있고 양쪽 옆으로 똑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체크가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앞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서 제가 체크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소매를 딱 이렇게 골치로 놨더니 끝에가 여기 걸렸다.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끝부분 여기가 걸렸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자, 여기 끝이 여기가 됐다 그러면은 얘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매를 재단할 때도 요 끝부분에 요렇게 여기 끝부분에 놔주셔야지만 옷을 입었을 때 요렇게 이런 심화라고 하는 이런 체크결이 딱 맞아야지 예쁘잖아요. 이렇게 소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맞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모판을 내가 딱 이렇게 그냥 놓을 거예요. 놓다 보면 여기 있고 여기 가운데 정도에 걸리네요. 여기 가운데 정도. 그러면 얘도 여기 가운데 정도에다 이렇게 맞춰서 재단을 해 주시면 쫙 달아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체크가 좀 어려운데 그 정도 맞춰줘야지 좀 고급스럽게끔 보일 거예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서 한번 영상 만드는 영상 보실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체크 셔링 원피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셔링만 골고루 잡고 뭐 그다음에 안단 처리하고 소매 달면 너무 쉽죠. 자, 그렇게 예쁜 셔링 원피스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거 하면은 다음 주에는 롱코트인데 만들기가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롱코트예요. 후드까지 있는데 2시간이에요. 와. 그런데 원단이 너무 예뻐요. 원단 근데 많이 없으니까 다음 주 영상 꼭 보시면서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진짜 예쁜 걸 가져온다고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